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태극선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노대 현상식으로 약간 단풍이 좀 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분을 다 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난초를 딱 쳐다보고 있을 때 노대 현상이 난다든가 물을 주다가 난초 화분에서 난석이 넘친다든가 평상시에는 안 넘쳤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분을 털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태극선 바로 노대 약간 그 배추 색깔로 변하길래 바로 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은 완전히 뿌리가 그게 비염이 왔는지 아마 잿빛 곰팡이 병이 온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적게 잘 털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 돼가지고 그 분류하고 또 퇴초까지 분류하고 소독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맞췄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예 하얘졌죠. 그리고 다 자를 거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주 회색으로 그냥 잿빛 곰팡이병이 온것 같아요. 요즘 오는데 저희 집에서 온게 아니라 구입 난초인데 그게 병든 난초를 갖다가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초라는 게 이게 금방 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시름시름 오면서 암 환자처럼 그러다 오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난초가 약간 단풍처럼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제가 소독을 다 잘라냈습니다. 이 뿌리 이렇게 긴 거를. 이제 깨끗하죠. 거의 다. 그래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낙서 있지 않습니까? 낙서에다 완전히 그냥 한 2시간 정도 담궈놨습니다. 들들 부어가지고. 예, 뿌리 낙서에다 그냥 담궈서 다른 건데 소독을 일치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가지고 지금 도포, 톡신 배수 도포하고 분해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물을 준다든가 분이 안 넘치든 안 넘치든 난초가 넘친다든가 노대 현상이 약간 노랫길이 흐면서 난다 하든가 반드시 이거 뿌리를 이렇게 난초를 털어보면은 털어보면 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 잘라냈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 하얗게 얘기했죠. 락스에다 내 빨아버린 게한 2시간 정도 담궜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리다 보니까 삐들삐들 말랐는데. 자, 요거는 지금 자마가 여기 하나 보이네요. 여기 자마. 지금 분갈이철입니다. 3월 달에. 여기 자마가 보여요. 여기. 여기도 삼각형인데 지금 예, 삼각형으로 보여요. 삼각형으로. 자, 여기 하나 보이고. 이것도 자마가 지금 삼각형으로 보이죠. 여기. 자, 여기에 밑달린 거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문제예요, 요거. 요거 전진척인데, 요거, 여기에서 지금 자마하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봄인데, 여기서 하나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좀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왕 자마가 지금 크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는 요 밑에, 지금 왕자마 밑에, 뭐가 하나 보이죠? 얘 자마.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비들비들 말리다 보니까 이게 생겼거든요. 아까는 잘안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가만 있어봐. 여기도 지금 삼각형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삼각형. 자, 요렇게 삼각형 보이죠? 요거. 요 밑에도 지금 자마가 하나 보입니다. 자, 이거 오늘 중요한 공부입니다. 요 밑에 거 따야 되고, 요 밑에 거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요것도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봄철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태로 싸고 여기다 발근제 투입을 하는 것까지 하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말리다 보니까 지금 그 밑에 자마가 생겼다 했죠. 자, 일단 제거를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마 크지 않습니까? 왕자마.
근데 얘 밑에 있잖아요. 밑에 요거 요거. 요두 개가 지금 간신히 보이는데 자, 요걸 과감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따버립니다. 이게. 그냥 따버리세요. 예. 이렇게 긁어내 버리세요, 그냥. 자, 이렇게 긁어냅니다. 자, 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자마가 있어요. 자마가 생겼죠. 근데 이것도 지금 생겼어요. 안 생기다 생긴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꾹 찔러 가지고 그냥 따버립니다, 이렇게. 따야 돼요. 밑둥달리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도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은 난초 자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도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도포를. 그걸 안 따면은 그게 같이 크면서 난초 자태 다 망가집니다. 이게 연부병 오고 금부병 그냥 옵니다. 이게 그래서 따는 겁니다. 그냥 따는데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다 공부. 이 위에가 자마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가 지금 삼각형. 요게 있기 때문에 딴 겁니다. 없어도 따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왕자마 크게 생겼죠. 요 밑에 송활송활 두 개가 생겼죠. 아까는 안 생겼었어요. 보일동 말동 했는데. 예, 난초는 이제 이렇게 예, 소독을 해가지고 비들비들 말리면 없던 자마도 막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겼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자마가 자마가 여기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보이고. 자, 이렇게 다 땄습니다. 이게 도포 다 했죠. 도포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해 옮기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를 올해 지금 여기서 신화를 하나 빼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는 거는, 자, 이게 수태입니다. 수태. 수태로 일단 감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생산해낸다면 큰 수확입니다. 이게 이렇게 수태를 감아요.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수태를. 제가 일부러 안 감았습니다. 공부하려고. 시청자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거는 뭐 실로 안 해도 되겠네. 자, 이렇게 감았어요. 자, 왜 감았냐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봄 되니까 자마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자마 나왔죠. 여기. 그리고 여기도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했고, 여기 밑에서 하나 나온 거 제거했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봄 되니까 여기서 하나 뺄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기다 밝은 재료 봄이니까 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좀 따랐어요. 빨간 딱지에다 따랐어요. 자, 이게 주석기입니다. 주석기로 이렇게 빨아들여요. 자, 요즘 코로나 왔는데, 자, 보세요. 이거 약간 노릇으로 모였죠, 밑에. 자, 여기다 이렇게 그냥. 자,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아, 잘안 보이네, 밤이라. 자,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아, 약간 거막 떨어지네, 안 보이니까. 수태로 감아놔가지고 여기다 투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태에 머금겠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봄이니까 나무도 막 쭉쭉 잘라서 심으면 이제 막 그냥 막 뿌리가 내리는 지금 시기 아닙니까? 봄철. 아, 이게 퍼져버리네. 실내키 안 올라가겠더니 해야 되겠다. 아, 참. 아, 실내키 안 올라가겠다. 아, 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게 풀려버리네. 이게 신화가 이게 풀려버려. 자, 실내키가. 자, 실로 제가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안 되고 할줄 알았더니 이게 실이에요. 보이시죠? 신화 쪽을 지금 서태를 감았는데 실로 안 감아도 될줄 알았는데 감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둘둘 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태로 이렇게 감아주면은 서태에다 감아가지고 봄이니까 웬만하면 지금 신화가 다 올라올 시기니까 다 성공합니다. 웬만하면. 자, 이렇게 감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사기로 이게 밝은 재예요. 자, 밝은 재로 여기다 주사기로 이렇게 투여합니다. 물로. 방울방울 떨어지시죠, 이렇게. 아까운 거다 틀어지네. 자, 이게 당금질이 최고예요, 이게. 근데, 비싼 밝은재, 당금질 하려면 엄청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비싸니까 제가 그래서 주사기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신화가 나오지 말아도 나옵니다. 여기, 자, 여기 지금 신화 보이시죠? 얘가, 자마 여기. 다 보이죠, 이게?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 두 개.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삼각형 보였고. 그러면 이제 요것이 여기서 하나 뽑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태극선 병 걸린 난초 잘못 사가지고 갖다 놨는데 약간 노대 현상이 나서 제가 바로 오버치기 했죠. 쏟았죠. 그래가지고 아까 다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분해 옮기는 것까지 흘려다 제가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해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깨끗이 빨아졌죠? 빠른 거는 낙수로 빨았습니다. 낙수. 곰팡이는 낙수가 최고라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분갈이철이니까 분갈이 막 해야 됩니다. 3월 달이면은 분갈이를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노대 현상이 생긴다든가 물 주다가 넘친다든가 하면 분명히 뿌리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털어야 돼요. 제가 이것도 아까 봤지만은 약간 노대 현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털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 제가 분갈이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오늘 지금 밝은재 투입까지 제가 합니다. 지금 밝은재 투입하면은 봄철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적기예요. 나무도 지금 막 꽃가 심어도 막 살판 아닙니까? 봄철이라. 그래, 웬만하면 다 이게 애가가 막 생겨버립니다. 밝은재 조금만 투입하고 하면. 자,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막간 부케 한 10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팔아먹는 사람 인정사정 없어요. 인터넷 사다 보면 병든 난초 그냥 막 팔합니다. 사진 보고 사니까. 왔을 때부터 영안 좋더라고요. 낌새가. 그런데 영 이게 딱 오더니 딱 걸렸고요. 낙수로 빨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병든 난초 잘못 사가지고 태극선 노대 현상이 나와서 제가 분을 털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분해 옮기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대 현상이 생기면 반드시 분을 털어야 합니다. 그걸 잘 무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